안녕하세요. 갈티 농장입니다. 오늘 아침 일찍 공장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지난 영상을 찍고 나서 17일이 지났는데요. 굉장히 많이 컸어요. 장기와 가투리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컸네요. 이 많은 꽁들 중에 역시 겁 없는 녀석들은 몇 녀석이 있네요. 다른 녀석들은 밥을 줘도 주춤하는데 항상 요 장기, 요 앞에 보이시는 장기 있죠. 얘는 꿋꿋하게 밥을 먹습니다. 지혜의 공격을 받아서 따로 격리시킨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은 한번 잡아보니까 상처는 다 아물었더라고요. 근데 장애가 생겨서 쩔뚝쩔뚝 거리네요. 네 마리다. 참 겁이 없어요. 요 장기 요 녀석은.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두머리 장기가 보여요. 이런 시설물을 가져다 놨는데 우두머리 장기가 항상 요 위에 앉아 있어요. 다른 장기들은 접근도 못하고 서열이 어느 정도 정해졌는지 그 녀석이 지나다니면 다 피다닙니다. 딱 보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딱 봐도 덩치가 있어 보이는 녀석입니다. 어디 있을까? 저쪽에 보이시죠? 제일 안쪽에 여기 요 녀석, 요 녀석이 우두머리입니다. 항상 오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. 딱 봐도 장기 중에 커 보이죠, 요 녀석이. 네, 바로 요 녀석. 요 녀석이 우두머리 같아요. 확실히 장기의 색깔이 발현이 됐죠. 한 2주 지났는데 이렇게 빨리 클 줄은 몰랐어요. 2주 지나니까 정말 많이 컸어요. 보여드리는 요 녀석이 우두머리입니다. 저쪽에 쩔뚝거리는 녀석이 보이죠? 안타깝습니다. 약을 발라줬는데도 상처는 다 아물었는데 여전히 쩔뚝거리네요. 나 우두머리야 하는 녀석이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. 저 가운데. 얼마 전까지는 20kg 닭사료를 한 포대 사놓으면 지금 꽁이 32마리거든요. 32마리인데 거진 3주 정도 먹였어요. 하지만 얘들이 덩치가 커지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. 한 달에 많이 먹을 때는 2포까지. 요 시기가 폭풍 성장하는 시기인가 봐요. 그리고 저기 보이는 물도 하루에 한 번씩 떠주는데 다 먹을 정도로 굉장히 식욕이 왕성할 때가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솔직히 짜투리 같은 경우는 앞에 정면에 보이시는 저 녀석이 거진 다 큰 거라 보시면 돼요. 저기서 살이 조금 붙을 뿐이지 다 큰 거예요. 쟤들은. 열심히 먹고 있네요. 한 쌍이죠. 장기와 까뚜리. 이 두 녀석이 참 열심히 먹고 있고 다른 녀석들은 도망가기 바빠요.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꽁이 사람을 졸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. 아, 너무 신기해서 아, 우리 꽁도 저런 녀석이 없나 싶어서 항상 공장에 와서 사료를 줄 때 제 손에 한번
이렇게 놓는데 한 10분 정도 정말 숨도 안 쉬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10분 정도 딱 있잖아요. 그러면 한 녀석, 아까 그 첫 번째 말했던 요 녀석, 겁도 없이 맨날 먹는 순놈 요 녀석이 한 번씩 쪼아먹고요. 나머지는 10분이 지나든 20분이 지나든 제가 있으면 밥을 안 먹어요. 근데 유튜브 보니까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녀석이 있더라고요. 정말 신기했어요.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사랑을 많이 준 만큼 따르는가 봐요. 저희 농장 식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신경을 못 써서 공중에 따르는 녀석은 없는 것 같아요. 닭도 물론이고 기러기도 물론이고 한 우리 집에서 저를 따르는 녀석은 아마도 네 마리의 충견들 그 녀석들 뿐인 것 같아요. 요 장기 요 녀석은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이 우리한테 밥 주는 사람인갑다 하고 그냥 오는 것 같아요. 해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 생각으로 그냥 다가오는 것이지 거의 따르는 것 같진 않고요. 장기 우두머리 보이시죠? 이제 눈가 주위에 붉으스름하게 변했어요. 많이 변했어요. 꼬리 길틀도 가장 길고 가슴 쪽에도 가장 붉었고 이렇게 변했습니다. 이 녀석은 제가 봤을 때 한 2주 정도, 2주 후에 영상을 한번 더 찍어 볼 건데 그때 되면 아주 화려하게 변해 있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잠시 공장에 와서 꽁이 어떻게 크는지 한번 잠시 지켜봤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